명천에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이맘때 일손이 부족한 게 농민들의 큰 근심거리였는데 이런 모내기가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송인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농민들이 모판을 이양기에 옮겨 싣습니다. 일일이 허리를 굽혀가며 모를 심는 일은 이제 기계가 대신하지만 아직도 모내기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령인구 많은 농촌에선 하루 품삯 10만 원을 준다 해도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럽다는 얘기죠. 농촌의 사람이. 모판을 흙을 담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걸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물을 댄 논에 벽실을 탑재한 파종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밭에다 씨를 뿌리듯 벽실을 그대로 논에 심습니다. 이른바 벼 직파재배 방식입니다. 모짜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 없다 보니 생산비는 10%, 노동시간은 23%나 줄어들었습니다. 강하게 자랍니다, 강하게. 그래서 도복도 강하고 배가 강하기 때문에 수확도 많이 나고 병충해는 당연히 강하지요. 벼를 옮겨 심는 모내기 농법은 제초 관리가 수월해 조선 중기부터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5개 지역에 직파재배법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17곳으로 2배가량 확대돼 모내기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